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땅은요, 수원시, 지금 수원 특례시죠. 100만 인구가 넘었는데 수원에서 가장 지금 입지 조건이 좋고 가장 고급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가 어디냐. 자, 여러분들 수원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자, 이렇게 위성지도로 보면 여기가 광교예요. 광교신도시. 자, 광교신도시 보시면 자 원천호수공원 있죠. 여기에 있는 지금 아파트가 지금 대부분 다 고급 아파트고 가격대가 제일 비싸죠. 뭐 한 20억씩 다 가는 아파트인데 이 원천호수공원 가면 뭐 저녁때 가면 야경이 뭐 끝내줍니다. 거의 뭐 홍콩처럼 진짜 막 빛가번쩍한데, 자 여기에 지금 버금가는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 어디냐면요, 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미 다 여긴 다 포화 상태고요. 자 원천호수공원으로 해갖고 다 포화고, 자 광교역, 광교중앙역으로 해갖고 지금 다 포화인데, 요렇게 보시면 자 이쪽에 광교 저수지 하나 있죠. 자 얼마 전에 이 조원IC에서 수원 그 외곽 이 고속도로 해갖고 조원IC가 개통이 돼갖고 조원동과 이 주변 일대가 굉장히 좀 들썩들썩했어요. 교통이 편해지니까 이 광교 저수지, 이 광교 저수 광교 저수지를 통해서 요렇게 보시면 여기 위쪽에 뭐냐, 여기도 광교죠. 자 상광교동, 하광교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광교동, 하광교동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마지막, 예, 마지막 수원에서 가장 좋은 금사라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광교 1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지금 바뀌었죠. 이 동수원 IC를 기점으로 해서, 자 여기가 이 광교 저수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땅을 보시면요, 요렇게 보세요. 보시면 광교 신도시,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는 수원 기존에 있던 장안구청으로 해서 시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뭐 수지 있고, 그리고 이 좌측에는 어디예요? 여기 뭐 의왕도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 저 위에 광교산 있고요. 요 지금 광교 저수지를 해갖고 여기 지금 요 칠학지구, 여기 상광교동, 하광교동 이렇게 있는데 다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마치 모양은 어때요? 그 대장동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예, 여기만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요 땅, 예, 여기 요 주변이 가장 이제 마지막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수원이 지금 트램도 수원역에서 수원역에서부터 트램이 어디로 가요? 이쪽 장안구청 쪽으로 해갖고 트램이 연결된다는 계획과 예정이 있죠. 뭐 확정은 아닌데 어떻게 수원역에서부터, 이거는 유럽처럼 이 도심 위에 이렇게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지하철, 복선전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트램이라고 해서 외국 가면은 이렇게 도심 위에 이렇게 다니는 그 열차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계획이 수원역에서부터 이 장안구청 해갖고 이 조원동 쪽으로 가갖고 뭐 연결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뭐 예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자, 또 하나. 인동선이라고 해서 전철이 또 예정 목표가 있죠. 그건 어떻게 인덕원에서부터 이 북수원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동탄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지난다고 하면은 이 장안구청 주변으로 이 한일타운, 이 장안구청 역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인동선이 개통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장안구청에 그 인덕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만약에 그 역이 이쪽에 생겨요. 그래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전철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은 주변에 여기 조원IC로 해갖고 이 상광교동, 하강교동 마지막 남아있는 이 지금 금사라기 땅 이쪽에는 뭐 지금 뭐 말 그대로 대박이죠. 그렇게 되면은 트램 연결해주고 트램에 의해서 이 인동선 해갖고 이 열차까지 해갖고 이 전철이 장안구청에 만약에 정차를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서 동탄까지 간다. 그러면은 광교신도시도 신도시지만 또 다른 이 지금 하광교동, 상광교동 이쪽에 있는 광교가 여기가 또 다른 신도시가 돼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미래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지금 광교 이 호수공원 이 저수지 주변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투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 남아있는 마지막 이 위치에 요 라인 여기 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예. 요 라인에 100평 그리고 뭐 120평에서 한 200평 조금 넘어요. 200평 조금 넘는 걸 80만원대에서 한 156만원 될 거예요. 그 정도 제가 지금 한 두 필지 정도 지금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투자용이고 투자인데 다 밀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평한 상태라 거기에 뭐 내가 뭐 주말 농장에 뭐 농사를 지어도 되고 그렇게 이렇게 겸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금액대도 80만원에서 뭐 150만원대 해갖고 저희가 두 필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좀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진짜 보너스로 지금 급하게 가져온 물건이라서 좀 서둘러서 좀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해요. 자 마지막 수원에서 제일 좋은 광교 신도시 옆에 또 다른 광교 신도시가 펼쳐질 수 있는 상광교동 하광교동 있는데죠. 자 조원아이씨와 뭐 트램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인덕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장안구청이라든지 한일타운 쪽에 만약에 역이 생겨갖고 동탄까지 만약에 간다 그런 그림들이 만약에 예정이지만 그게 만약에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한 번 광교 신도시를 꿈꿀 수 있는 거죠. 자 원천 호수 저수지 있는 이 일대 엄청나게 개발됐죠. 뭐 갤러리아 롯데백화점 아울렛 백화점 뭐 다 들어가 있고 이 저수지 자 광교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조원아이씨의 저수지인데 여기 요 부분 요 칠학지구 자 여기밖에 안 남아 있어요. 빨리 연락 주시면 상담을 제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